우와! 우와, 멋지다! 헤로야, 여긴 어디야? 너가 사는 바다 옆이니까 너네 집이지? 멋지지, 멋지지? 여기가 바로 시흥 오이도 뮤지엄이야. 아하, 뮤지엄? 우와, 근데 헤로야, 우리가 워낙 오래 살았잖아. 여기 안에 우리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니야? 뭐 헤로로, 하로로? 로로? 아, 박세로이도! 건들지 말고 들어가자. 그래. 응. 세로이 오빠 사랑해요. 들어가자. 야!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왜? 캐롤 어딨니? 우와! 굉장히 그레이트한 뮤지엄이다! 우와! 오. 야, 캐롤아! 이거 뭐야? 뭐가 있어? 오! 이거 조개인데? 오? 오, 조개구이 해먹을래 오늘? 어? 야! 시흥시청 유튜브 100만 가자! 가자! 우와! 여기 되게 깨끗하다! 그러니까! 오, 새로운 건물인가 본데? 그러게. 오. 근데 우리한테 오늘 가르쳐 주실 선생님은 어디 계시지?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 하나, 둘, 셋. 선생님! 안녕, 헤로토로. 안녕, 헤로토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이도 박물관에 온 걸 환영할게요. 선생님은 여기 오이도 박물관에서 일하고 있는 허원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오늘 한번 헤로와 토로랑 함께 오이도 박물관 제대로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알겠죠? 네, 너무 제대로 좋아요. 한번 갑시다. 네, 제대로 한번 갑시다. 네. 그래서 선생님,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이도 소망나무인데요. 네. 오이도에 옛날부터 당산나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원을 빌러오는 큰 나무가 있었어요. 옛날에 사람들이 말하는 큰 나무, 큰 나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도 이렇게 오이도 소망나무를 만들어서 박물관을 보러 오는 관람객들의 소원을 비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했는데 혹시 헤로토로도 빌고 싶은 소원이 있나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야! 저희 돈보다는 저희 유튜브 골드 버튼 받는 거예요. 맞아요. 뭐 그것도 돈 받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구독자가 99만 7,800명만 더 생기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시흥시 인구가 47만 7,425명이거든요. 다 구독해주세요. 선생님! 근데 네. 선생님은 유튜브 구독하셨어요? 선생님은... 아, 빨리 해주세요! 저기요! 시흥시청 유튜브 구독!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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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박물관에서 바라보는 바다도 너무 낭만적이에요. 진짜로... 역시 바다 거북이. 헤로야! 응? 근데 바다 속도... 바다 겉처럼 아주 예뻐? 나보다 예뻐. 아니, 내가 더 예뻐. 당연한 말을 해서 놀랐어. 아니, 근데 선생님 어디 가신 거야? 그러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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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대로 보여주신다면서요! 아니, 선생님 어디 가셨었어요? 아, 선생님 배가 아파가지고 똥싸구나? 그건 비밀로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헤로토로랑 선생님이랑 6천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거예요. 거짓말! 이 물을 통과하면 6천년 전에 오이와 서미가 살던 오이도로 돌아가거든요. 6천년 전이요? 네, 6천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거예요. 당근왕금 아저씨보다 더 나이가 많다. 우와. 우와, 근데 저 그림 보는 건 재미없는데. 뭐야? 신석기 시대. 서우야! 저기 뭐야? 저것이 오이도야! 이 세상에 먼저 구슬 날 건데, 오이도에는 독이 많이 있어. 조개도 캘 수 있고, 삼겹지, 삼고, 오면서 먹을 수도 있지. 저때도 오리도 나무가 유행했네요. 역시 유행은 들고 돌아가요? 최신 스타일이었어요. 강남에서 자르셨나요? 선생님도 도전해보세요. 저는 이만큼 충분해요.
박세로이 같아요. 우와. 어, 끊었다. 저렇게 돌아가보자. 신 돌아가자. 이렇게 문이 열리면 우리 이제 6,000년 전으로 떠나는 겁니다. 6,000년 전으로. 너무 설레. 와. 우와, 우리 조상님이 있었던 곳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오이가 서비가 살던 6,000년 전 오이도로 왔는데 어때요? 와, 근데 정말 잘 만들어서 진짜 사람 같아요. 어, 되게 사람 주름도 보여요. 맞아요. 우리 오이도 박물관은 이 6,000년 전 신석기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실감나는 모형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는데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지금 뾰루지가 났는데요? 뾰루지가 아니, 났어요? 물고기, 아, 뭐 하고 있는지요? 물고기 잡고 있어요. 맞아요. 물고기를 잡고 있죠? 네. 옛날에 살았던 신석기 사람들은 저렇게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를 많이 잡거나 아니면 오이도 주변에서 많이 나는 조개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조개를 많이 따서 조개는 먹고 조개 껍데기는 그냥 땅바닥에다 버렸는데 그런 조개 껍데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이도 전체가 그런 조개 무덤인 패총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오이도 박물관에서 재밌는 체험이 있는데 네. 여기 보이는 이 작살로 물고기 잡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우와. 그럼 한번 헤로토로도 한번 물고기 한번 잡아볼래요? 네! 네! 오, 좋아요! 그럼 한번 잡아볼게요. 어, 야! 끝났어 아니야? 네, 끝났어! 그러면 헤로와 토로는 딱 두 마리 잡은 걸로 주세요 물고기. 아, 물고기 다음 코너로 지나갈까요? 야 헤로 클라스 장난 아닌데? 낚시 카페도 주긴 하는데 선물이라도 주세요. 선생님 예? 선생님 버리고 가세요. 찾으러 가세요. 선생님 저는 버리고 가시나요? 뭐하세요 지금? 아 지금 헤로와 토로 설명하다가 선생님 힘들어가지고 여기 물집 안에서 불 좀 쐬고 있었어요. 선생님 되게 얄밉네요. 빨리 나오세요. 저희 설명해줘야죠. 아, 설명하다가 선생님 다시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캐릭터 있으시다. 와 선생님 이 도자기 같은 거 뭐예요? 아 이거 먼저 설명하기 전에 혹시 헤로토로가 생각하는 신석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교과서에서 봤었는데? 뱃살 무늬토기! 뱃살 무늬토기예요! 뱃살 무늬토기? 응! 아휴... 맞아! 빗살 무늬토기! 맞았어요. 우리 토로가 제대로 말해줬는데요. 뱃살 무늬가 아니라 빗살 무늬토기예요. 네. 뭔가 좀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빗살토기가? 네. 그리고 네. 특히 바닥이 되게 뾰족한데 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특별한 특징을 가지는 게 바로 이 밑부분이 이렇게 뾰족하다는 거예요. V라인이군요. 우리가 보통 그릇은 평평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빗살무늬가 뾰족한 이유가 옛날 사람들이 6,000년 전에 신석기 사람들이 네. 주로 살던 곳이 강가나 바닷가 같이 모래가 많은 곳에 살아가지고 모래에 잘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밑바닥이 뾰족해요. 신기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굉장히 무늬가 촘촘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빗살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무늬가 많아요. 이렇게 점을 콕콕콕 찍거나 아니면 물고기 뼈처럼 지그재그를 걷거나 굉장히 많은 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데코레이션 한 거예요? 맞아요. 데코레이션 한 거예요. 이 토기는 내 토기다 하면서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했는데 그럼 사람마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아마 굉장히 많은 무늬가 있어요. 아, 영역 표시를 제대로 했네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트 무늬를 그려서 근데 이거 하트예요? 하트 맞아요? 하트 무늬를 그려서 완료하기를 누르면 우와! 오! 이렇게 토기가 구워져서 어. 조금만 기다리면 이렇게 우와! 하트 무늬가 나온 그림을 토기를 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기해요. 많이 체험해보세요. 많아요. 와 진짜 신기해요. 아니 유물이 엄청 많죠? 네.
요게 바로 우리 오이도 박물관의 시흥시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네. 테로토로 여기 있는 굉장히 많은 유물이 모두 다 시흥시 땅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오, 진짜요? 네. 여기 있는 시흥시 유물들이 모두 시흥시 장현동, 은행동, 개수동, 그리고 방산동에서 나온 유물들이 전부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네요. 맞아요. 우리 유물을 발견하는 고고학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보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오이도 박물관에서 이렇게 다양한 시흥시의 유적과 유물들을 소개할 수 있었어요. 와, 그러면 저희를 계기로 많은 시흥 시민들이 여기 와서 이 유적들을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흥시에 다양하고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지만 아마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시흥 시민분들은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서 일하면서 시흥 시민들한테 굉장히 이런 시흥시의 굉장히 땅속에 많은 유적과 유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려고 많이 노력 중에 있어요. 네. 그럼 저희도 많이 알릴게요. 맞아요. 페루토로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흥시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다는 것을 시흥 시민에게 잘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헤로토로 이렇게 오이도 박물관 3층 상선전시실 봤는데 어땠어요? 우선은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왜냐면 제가 나이도 많지만 더 옛날 거를 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 거라고 각오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아, 멋진 각오였어요. 저는 신석기 시대에 물고기도 먹고 조개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그때 태어날 걸 그랬어요. 오늘 집에 가서 그럼 꼭 물고기랑 조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오, 좋은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3층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고요. 우리 2층으로 내려가면 저 말고 다른 선생님이 더 재밌는 체험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헤로와 토로는 2층으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벌써 헤어져요, 선생님? 네. 선생님 보고 싶으면 웅집으로 오면 돼요. 선생님 집이 없으세요? 네, 정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열일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네, 그러면 2층으로 가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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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로야. 어? 여기는 신석기 놀이교실인가 봐. 우와, 그러면은 여기 애기들이 왔다 가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우리 애기니까 들어갈래? 에, 애기 아니잖아. 너 100살이잖아. 야, 다른 사람들 아, 몰라. 그런데 우리를 안내해 줄 선생님이 어디 가셨지? 어? 그럼 또 불러볼까? 그러자. 하나, 둘, 셋.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곳이에요. 오. 그럼 빨리 놀이하러 가요, 선생님. 한번 우리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선생님이 신석기 시대로 출발하면 우리 헤로토로도 출발 외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준비하세요. 신석기 시대로 출발! 출발! 자, 들어오세요. 여기에요? 와! 이곳은 알록달록 상상숲이라는 곳이에요. 신석기 시대의 동물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해요. 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우리 헤로토로가 마음에 드는 동물 인형을 예쁘게 알록달록 꾸며준 후에 화면에 띄워볼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예쁘게 꾸며볼까요? 네. 선생님, 전 토끼 그릴래요. 그러면 우리 해로는 선생님이 토끼를 가져다 줄게요. 저는 양 그리고 싶어요. 좋아요. 양도 하나 가져다가 이제 알록달록 꾸며보세요. 토로야, 너 색칠 좀 하냐? 뭐라고? 색칠 좀 하냐? 전생에 피카소야. 우리 헤로토로 너무 잘했어요. 자, 이제는 선생님이 헤로토로의 그림을 스캔할 수 있는 곳에 가져가서 저 앞에 보이는 화면에다가 띄워줄 거예요. 네. 자, 헤로토로, 오늘 어린이 체험실에서의 체험은 어땠나요? 너무 재밌었나요?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요, 선생님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오늘 끝내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조개인형 목걸이를 만들어 왔는데 우리 헤로토로 선물로 줄게요. 와, 자, 감사합니다. 기념으로 걸어줄게요. 네. 너무 예쁜데요? 감사해요, 선생님. 자,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네. 자, 선생님이 불을 보여줄게요. 자, 와, 완전 간지러워. 우리 헤로도. 우와. 와. 오. 마음에 들어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해요. 자, 감사합니다. 우리 헤로토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선생님. 네. 혹시 신인 시청 구독하셨나요? 구독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당장 해주세요. 네. 해로야. 응? 우리 오늘 굉장히 재밌었지 않았어? 완전 다른 박물관보다 훨씬 더 볼 것도 많았어. 맞아, 그리고 체험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 맞아, 맞아. 우리 다음에도 박물관 또 오자. 맞아,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이거를 우리만 재밌을 수 없으니까 없지.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우리 시흥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까? 좋아, 좋아.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 이제 집 갈까? 집 대신에 우리 다른 곳도 한번 가볼까? 그럴까? 너무 좋은 생각인데? 괜찮지? 응. 우리 시흥 시민들을 위해서 뼈가 닳도록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그래야 우리 구독자 늘지. 맞아, 우리 골드 버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고. 그래, 우리 그럼 화이팅하고 끝날까? 좋아,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선생님, 이제 퇴근해도 돼요. 김성태 선생님, 퇴근해도 돼요, 이제. 예, 움집에 들어가 쉬세요.